사당 기다려. 앉아 앉아 앉아. 옳지. 기다려. 아. 절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. 혓바닥으로 살짝. 아, 먹을 때 흥분하지 않고 살짝 네. 먹는다 이거죠. 어떤 경우에도 사람한테는 이빨을 보이지 않아요. 들어와. 올라와. 올라와. 옳지. 옳지. 들어와. 옳지, 옳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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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왜 질투를 해가지고. 자, 들어와. 불러버리니. 자, 임마. 포커. 들어와. 먹을 때 얘는 또 새끼 싸워. 이리와 콜라, 이리와 콜라야. 사당 사당. 어. 얘들은 유튜브를 안 해. 방송을 안 해 내가. 절대 사람한테 어떤 경우에도 이빨을 안 보인. 좋아. 풍산개 좋아. 그리고 냄새가. 냄새가 안 나요. 개들이. 사람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냄새가. 개 자체 냄새가 없다 이거죠. 고개 냄새가 없다 이거죠. 예. 코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도 약간의 이제 냄새는 나지만은 이 개 특유의 냄새는 안 납니다. 추운 집안에 살기 때문에. 그래서 얘들이 목표물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을 해도 상대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인체협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죠. 이제 순발력이 좋다 이거죠.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. 특히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. 처음 보는 사람이 만져도 피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러지 관심이 없던데, 자기와 비슷하거나 산짐승 딱 만나면은 지금 이 눈빛이 변합니다. 살기로 갑자기 네. 바뀐다 그죠? 눈빛이 갑자기 무수화돼요. 평상시에는 또 이게 뭐 너무 순해가지고 네. 사람들이 뭐 크게 이렇게 무슨 개입니까? 라고 많이 해. 풍산개라고 뭐 원래 풍산개가 싸놨지 않나요? 그분들은 싸놓은 풍산개를 본 게 아니라 가짜 풍산개를 본 겁니다. 근데 애들이 압도 세게 생겼고 힘도 세게 생겼어요. 네, 네. 굉장히 좀 힘이 강하고 힘과 압이 세게 생겼습니다. 네. 그럼에도 이제 발 같은 거 보면 또 발이 우리 진돗개 마냥 이뻐요. 네, 이뻐요. 예, 섬세하게 네. 이뻐요. 예. 거의 뭐 이제 진돗개나 풍산개나 이제 같은 한족이기 때문에 네.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사이즈도 진돗개 네.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약간 크죠. 네. 털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커 네. 보이고 덩치도 훨씬 두꺼워 보이는 네.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진돗개가 네. 이제 순놈이 한 23kg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네. 풍산개는 한 30kg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순놈 기준으로 한 30kg 네, 나왔다는 거. 크지는 않는 개라서 그러니까 덩치는 좀 더 크지만 네. 최고가 뭐 훨씬 높거나 이렇진 않다. 사람으로 조금, 치면 네. 사람을 치면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차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. 네, 제 안에 있는 놈은 멧돼지도 좀 매수해본. 아, 예, 말이죠. 네, 돌풍이라고 화성농장 혈통 쌀이 2 자견입니다. 쌀이다 그러면 이제.